지금 제가 말을 하면 내 말이 어디서 소리가 나오죠? 스피커에서. 스피커에서 말이 나와도 스피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한 말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앰프를 지나 스피커로 나오죠.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지만 말은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이 육신이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영혼이 하는 말이 육신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살았을 때는 몰라. 그런데 죽어보면, 죽어서 이제 나눠놓으면 육신은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나 영혼은 말을 해요, 못해요? 하지, 그치? 그 영혼이 말을 한다는 게 어디 나오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의 영혼이 어디에 떨어져가지고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보내주세요. 뭐 내 형제 다섯을 회개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 주장주장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육체가 말을 한 거예요? 영혼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영혼이 말하는 것이 뭐를 타고 나와서? 육체를 타고 나와서 소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붙어있을 때고, 그러니까 남녀가 꼭 껴안고 있어도 그 사랑은 뭐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영혼의 사랑이 육체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말이 육체를 타고 나오듯. 그러니까 내가 신랑을 영혼과 영혼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랑을 이쪽으로 이제 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적 사랑은 못 오죠.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부터는 못 오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뭘로 사랑해? 마음으로. 마음으로 사랑해. 그리고 이 마음의 사랑이 연글면 이제 어디로 나와? 육체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연글어 육체. 그래가지고 그 육체의 사랑을 하려면 뭘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의 사랑이 잘 자라가지고 이것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뭔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 육체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두 개가 묶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본질도 묶어져 있고 영혼, 이러면 육체도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묶어지고 육체가 묶어지면 내 오간이 이것이 최고 행복할 때야, 이것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살다 보면은 이쪽이 끊어져. 이쪽이 끊어져. 이것만 내 오간으로 붙여놨어. 그러니까 본질은 끊어지고 현상만 붙여놓으니 이게 뭔 힘이시야지.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도 이게 재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게 방황을 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요것이 방황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을 만나. 갖고 이게 가버려 이쪽으로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내가 이걸 알아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순진한 여자예요. 시골 여자고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붙여서 살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냐, 우리 어머니가 최무룡 씨한테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최무룡 씨가 그냥 아주 그냥 팬이요, 팬. 그냥 최무룡 씨를 좋아해. 그랬더니 또 우리 아버지는 김지민 씨한테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마음은 누구한테 보내놓고? 최무룡 씨한테 보내놓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은 누구한테 보내놓고? 김지민 씨한테 보내놓고. 뭐만 붙여 살아? 그러니까 맨날 싸워. 잘 들으세요. 이게 싸웠다는 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싸웠다는 게 간다는 게 아니요. 이게 싸웠다는 것이 복잡한데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게 있고 비기 싫어서 싸우는 게 있어요.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걸 질투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가는데 신랑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존이가 왜 안 오고 저러고 있어. 이러 보니까 이쁜 여자 가니까 눈이 이렇게 돌아가. 그때 여자가 남편을 야빠! 누구 쳐다보러 갔지? 해가지고 막 앙칼지게. 그거 쌈나죠. 그 쌈나죠. 그거는 좋은 싸움입니다. 그거는 괜찮아.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이게 식어버리면 가 살아.
이제 이거는 신경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제 신경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로 싸우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벽이 싫어서 싸우는 것이 많아. 뭐도 벽이 싫어? 꼴도 지금 오늘날 부부들이요, 꼴도 베기 싫은 부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멘을 하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잘 참아보지. 그냥 그 아멘을 해버리면 어떻게 그래. 참 저런 분이 이제 숨기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은, 잘 들어봐요. 옛날은 이렇게 본질은 딴 데 갔어도 현상만 붙어도 잘 버텼거든요. 요즘에는요, 현상만 붙여갖고는 잘 버티지를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여자들의 주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 없이, 사랑 없이 살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이 등신이 뭘 모르냐면 이 끊어진 신경이 소생된다는 걸 몰라. 그것이 내가 안타까운 거야. 지금은요, 꼴드베기 싫어도 나중에 언제 보면요, 이게 또 생겨나요. 이게 생겨난다고. 이게 나중에. 그래서 또 그 베기 싫은 신랑이 이뻐져. 막 아멘이 막 나. 왜냐하면 연령별로 나와, 이게. 그러니까 좀 참으면 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이것이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그럼 이제 이건 달랑달랑 붙어 이걸 끊어버리면 이제 그 이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부부 모임 같은 데를 가서 짝꿍 왔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 알면은 괜찮지만 모르면 소개를 하잖아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 누구요? 예,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럴 때 이제 부인이 맞지. 집사람이 맞아. 그때 본질이 묶어져 있는 여자는 맞아요. 저 사람 우리 신랑이에요. 이래. 근데 본질이 끊어진 여자는 집사람 줄 알고 궁시렁궁시렁 그러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집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호적으로는 집사람이야. 그런데 현상은 집사람인데 본질은 집사람. 그것이 벌써 이것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이거를 그냥 끊어진 상태에는 이제 끈 상태인데 이게 방황하거든요. 영혼이 이렇게. 이 영혼이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것대로 살고 부부니까. 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생겨버려요. 이게 방황을 하다가. 지금 일본 여자들은 전부 이 영혼이 누구한테 가 있냐? 욘사마한테 다 가 있어요, 욘사마.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일본 여자의 영혼은 욘사마하고 좋아하고 신랑하고 살아.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를 안 믿는 분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이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갖고 법을 만드니까 이 법이 얼마나 어설프냐면 법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혼을 하면 재산을 무조건 절반을 나누게 해놔버렸어요. 지금 일본 법이. 그러니까 남자가 정년 퇴직만 했다 하면 그냥 바로 이혼을 하면은 반틈을 재산을 떼어가지고 이거 마저 떼어가지고 훨훨 자유롭게 살으려고 벨르고 있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왜 그걸 못이요? 예? 아직 퇴직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만 갖고 유지하기에는 현대 여자들이 무의미한 삶을 참으려고 않는다는 거지. 의미가 육체에서 현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죽어버렸어.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뭐만 남았어? 영혼만 남았어. 여자는 뭐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가 있어야 사랑을 하는데 육체와 육체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이제 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만 남은 거야. 이 사랑만. 기름이, 기름 부음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내나 뭐여? 영이지.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이쪽으로 코드가 오지 이쪽으로 안 온다는 거죠. 네. 성령님도 결국은 뭐니까? 영이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소리는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안 들리니까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참 답답한 노릇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가르쳐주는데 이 바보들이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있잖아. 가르쳐주신다. 이게 왜? 뭘로 가르쳐주시는데? 영으로. 영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어. 근데 그 영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가 뭐냐? 이거는 소리죠. 소리. 소리. 예. 육신은 소리로 가죠. 그러나 이 영은 생각과 마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뭘로 온다? 생각으로. 뭘로 온다? 마음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잘 들어봐. 여기 있어.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봐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기는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 그런데 그것이 지 생각이 아니었고 누가 준 생각이었어? 그렇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기는 선악과를 자기들이 먹었지.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을 누가 늦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게. 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훔쳤죠. 지가 훔쳤어. 근데 훔치고 싶은 생각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란 놈도 생각을 계속 넣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를 자꾸 넣어? 생각.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아, 잘 들으세요. 이제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은 이제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는 길도 있을 거란 말이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사고가 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사고가 나. 그건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셔 모르셔. 알지? 그러면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성령님은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실까 안 하실까? 하지. 근데 내가 못 알아. 이 남자의 영혼이 여자 보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여자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왜?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교회가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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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을 바쳐라 아우 아우 아우. 우리는 그렇게만 한 줄 아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리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고 싶은 마음과 생각과 감동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줬다 이거죠. 이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찾아야 돼. 마음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아멘? 네. 그러면 주님의 음성만 오면 뭔 걱정이 있어? 또 뭔 음성도 와? 사단의 그거를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저자가 누구요? 성령이시지.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을 쓰게 하셨으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뭐가 일치가 딱 돼? 에? 성경하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아주 못됐어. 가지고 나를 막 그렇게 괴롭혀. 그냥 내가 어떻게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두 가지로 와. 폐 죽여버려라. 그런 건 찢어 죽여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순 없잖아. 내가 이성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거라. 또 그렇게 와.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찢어 죽이라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누가 결정해? 내가. 내가.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그거를 내 인생 속에다 집어넣어봤어요. 저는 참 희한하게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안은 뭐 유전적으로 믿음의 집안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요. 나는 정말 이해 못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 난 진짜 그 노래가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리 어머니 머리맡에서 성경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해줬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찬송은 모태신앙이 이제 그런 찬송이지. 우리 여고는 안 맞아. 우리 여고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보니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뭘, 뭐 교회를 뭐 제대로 다녀봤어야 집안에 무슨 유전 성경도 없었어 나는. 성경도. 그 성경도 뭐 사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뭐 있었나? 다 지 부모가 있으니까 그놈 갖고 간 거지. 가지고 기도원에서 나온 거 새파란 손바닥 관절 많은 거 있죠. 예, 그거 공짜로 주는 거 그거 하나 갖고 다녔네. 예, 그거 하나 갖고. 아이고 그런데요. 그것이 또 그것도 몰랐어 내가. 그것이 신약하고 시편만 나오더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약하고 시편만 설교를 하면 좋은데 뭐 창세기 뭐 이런 거 하면요. 그놈 갖고 내가 창세기를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오는 줄도. 그렇게 무지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몰랐어.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한 것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 세상이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도사가 돼버렸어. 원래 그건 언제 깨닫는 건데? 늙어서 죽을 때 깨닫는 건데. 헛되다 하는 것을. 근데 나는 일찍 깨달았어요. 세상 것이 헛되다는 것을. 두 번째, 내가 정말 벌레만도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참 배가 보니까 왜 날아다니는 먼지는 죄는 없잖아. 먼지가 뭔 죄가 있어. 그러나 나는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벌레만도. 벌레는 보기가 흉해서 그러지 죄는 없잖아. 분뱅이가 뭔 죄 있어. 그저 가는 거지. 그러나 나는 죄가 있잖아. 아, 내가 벌레만도 붙었구나. 먼지만도 붙었구나. 그걸 깨달았어. 예. 그러면 어디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냐.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에.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한 거야 이제. 주를 위해서 정말 살으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로 하여금 성령님이 계속 집에서 안 자게 하고 교회로 불러내더라고요. 교회로. 지금 겨울은 괜찮아요. 시설도 좋고요. 냉난방도 좋고요. 내가 70년도에 교회에서 잘 때는요. 무지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장기 아닙니다. 밤새도록 떨었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요. 장기 아니요. 그냥 밤새도록 떨었지. 예? 그런데도 그냥 탈탈탈탈. 아, 난 진짜 생각이도 이해 안 해. 그렇게 추면은 다 생각이 하고 추니까 안 되겠다. 집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집에서 자면 새벽에 못 나와. 왜 누가 나를 깨워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학생 때라 새벽 종이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나는 성전에서 자야 되는데 나는 몰랐어. 성경을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키웠더라. 한나의 믿음이 아들 주면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어. 그래, 잘 보세요. 지금 이런 말이 그냥 사사로운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나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바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잡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안 자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는 것은 사무엘 하나밖에 없어. 엘리 제사장은 어디서 잤냐? 집에서 흔들의자에서 잤어. 자, 사무엘 상으로 돌아갑니다.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가만있어 봐. 엘리는 어디에 누웠고? 자기 처소는 어디요? 자기 집에서 누웠고.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 봐.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살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사는 거야. 이것이 별거 아니여 현상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무엘은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고? 자식들을. 그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걸 몰라. 누구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같이 하거라.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같이 하거라.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같이 하거라. 가만히 있어봐라. 사무엘아. 예? 누가 너를 자꾸 부르더냐? 네.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누가 너를 부르거들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래라. 알았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 가르쳐주셨어. 되어질 일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가르쳐주셨어. 이거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가르쳐주신다. 가르쳐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를 않고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 가르쳐주시, 하나님은 가르쳐주시. 다 가르쳐주시. 그런데 엘리에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수준이 안 돼. 참 중요합니다. 수준. 그러니까 성령이 영적이어야 이게 수준이 되는데 육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거를 현상의 사람, 이거를 본질의 사람. 자, 로마서 8장으로 5절로 가본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는 뭐가 없어? 요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이 계심으로 증거되는 것이지 교회 다녔다고 무슨 교단에 속했다고 그 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심으로? 성령이.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심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지 뭐 교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준, 그분이 가르쳐준, 그분이. 나는 그 대목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 말도 안 통하는 것도 얘기해 보려고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불쌍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불쌍하대. 하나님이 말할 사람이 없어. 갖고 사무엘한테 다 얘기해 줬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불러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자꾸 성전으로 불러내는 거야. 나는 몰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참 기회가 좋은 거야. 편안하고 추워서 고생은 되지만 그게, 근데 너무 감사한 은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정말 나는 그것이 힘든 줄을 몰랐어. 그냥 재밌어. 그냥 재밌어. 뭐를 하든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어떤 사상이 있어요, 내게. 그래서 나는 그걸 또 터득을 해서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를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러면 여러분도 그대로만 깨달으면 여러분도 인생의 도사가 돼버려. 엄청 축복받아. 엄청 축복받아. 예. 날 보고 계속 성경을 30장씩 읽으라고. 감동이요. 하루에 30장씩. 그러면 딱 한 달이면 한 번 읽습니다. 1년이면 12번을 읽습니다. 30장씩 계속 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0장 읽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택도 없습니다. 나도 목사지만 택도 없어. 30장? 아이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구절씩 계속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네 구절씩. 그 다음에 책을 막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예, 네, 막 책을 막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밥을 굶고 책을 사서 읽으래. 밥을 굶고. 그래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책 사고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좀 안 그런데 난 옛날에는요, 나 주님 오시면 책이 제일 걱정되더라고. 책이. 왜? 밥도 안 먹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샀는데 막 너무 내가 책을 사랑했어. 책을. 그러니까 아고 주님 오면 이거 갖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버리죠. 그냥 이런 것이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나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어떤 선생님이었어? 성령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안 따르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가. 그 좋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이 코드를 열면 난 정말 내가 쓰면서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선만 있어도 이해를 하겠어. 선 타고 간다고. 선도 없는 것이 휴대폰이 한두 개냐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천만 대가 넘었는데 그 천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어떻게 집번호를 찾아서 그렇게 누르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가고 그것이 가가지고 띠리리링 옆구리를 또 흔들리게 놓으면 이것이 흔들리고 그 받으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딴 사람은 대로 안 가고 그렇게 찾아서 가겠지. 하하하 이거 쓰면서도 안 신기해요? 그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프로그램화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프로그램화 해놨어. 보세요. 사람의 지혜로 이 휴대폰을 프로그램화 해놨듯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프로그램화 안 해놨겠냔 말이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 뭐 해놨다? 프로그램화 해놨단 말이오. 예, 그 내가 몇 가지만 소개해줘 볼까요? 얼마나 이 프로그램화가 신기한지. 아유, 진짜 이런 얘기는 해주면서도 아까운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세포가 60조 개가 있어요, 세상에. 세포가 몇 개가 있다고? 그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 것은 60세포가 나를 구성한 거고, 원래 아기를 만들 때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해서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아기를 만들어서 가게끔 돼 있어. 그죠? 근데 인간이 자꾸 지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그 시험관 애기 뭐 어찌고찌 하든 이제는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복제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기 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포를 띄어가지고 이 세포를 키워서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원래 누구요? 나지. 내 세포를 띄어서.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볼태기 세포를 띄어서 만들면 뭐가 돼야 돼? 볼태기가. 그렇지? 뭔 세포니까? 볼태기니까. 그런데 볼태기 세포를 띄어서 키우면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건 뭘 의미하느냐? 볼태기 세포 하나 속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속에도 다 있다 이거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해볼게요. 인간의 과학이 무지무지하게 발달하면 한 사람이면 60조의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떼어가지고 그놈으로 사람을 만들면.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원래 과학은 시작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놈을 연구해가지고 말이 되게 만들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신기하지, 그죠? 근데 이것이 신기한 것이요. 그 세포가 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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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는 코가 오똑해지고 이게 심장은 벌떡벌떡 뛰고 이것이 다 그 기능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만 신기한 게 아니요. 나무도 신기해. 아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무 못 따라가더만. 네, 그걸 어떻게 해요? 나무 보세요. 봄이 되면요. 그냥 이파리를 막 무성하게 뻗어. 여름에 막 햇볕을 쨍쨍 받고 막 물을 쫙쫙 빨아들여갖고 막 열매를 확 만들어.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지가 단풍을 들여서 바람에 다 낙엽을 띠더라고. 이게 뭔가 하면 구조조정이더만. 구조조정을 지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종업원을 다 모가지를 내는 거예요. 종업원을 다 잘라. 응? 그래가지고는 항상 하게. 왜? 겨울 되면 햇볕이 약하고 물이 없으니까 이파리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죽어. 지가.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탁 뛰고 그냥 금일 폐업하듯이 에? 에. 금일 휴점하듯이 그냥 죽은 신용하고 죽었네 저 나무. 근데 안 그래요. 봄 되면요 다시 이파리를 내면서 종업원을 뽑기 시작해요. 또 나무가 구조조정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살아가. 자, 그 정도는 뭐 보니까 야, 금방 알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소나무는 열매가 뭐지? 솔방울. 솔방울. 어떻게 알았대요? 솔방울이 이제 연글면은 쫙 벌어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이사이가 벌어져.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떨어져? 씨가 톡 떨어지는데, 씨가,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재수 없어서 바위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씨가 똑 떨어졌어. 씨가 이렇게. 참 보세요. 씨가 딱 떨어지면은 이 씨는 싹을 못 냅니다. 뭐가 덮어줘야 돼? 흙이. 딱 떨어지면 흙이 덮어줘야 되니까 흙은 누가 와서 덮었어? 어디 떨어진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세게 때려버려 이렇게. 세게. 비를 호다닥 때리니까 또 흙이 어떻게 돼? 튀겨 이렇게. 이게 튀겨. 그래가지고 이거를 덮어. 덮어 이렇게. 덮어. 그러니까 뭔 놈은 비가 온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비가 왜 와? 어, 씨도 없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이게 우리 자연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딱 덮었어. 그러니까. 이제 싹을 딱 냈더니 이게 아따 뭘 만났어? 땅을 만났어. 이게 쫙쫙 뿌리가 되네. 그러니까 나무가 쫙쫙 크는 거야. 이렇게 쫙쫙 크는 거야. 소나무가 쫙쫙 이렇게 소나무가 커. 근데 이거는 재수 온부터 가지고 어디에 떨어져 버렸어? 바위에. 두 개가 떨어져 바위에. 딱 뿌리를 내렸더니 안 뻗어. 뭐니까? 바위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떨어졌는데 한 놈은 운명이다. 어찌 내 목생은 이러냐? 사람은 인생이니까 나무는 목생이잖아. 어찌 내 목생은 이러냐? 빌어먹을 놈은 세상.
어째 그 넓은 땅 놔두고 돌 위에 떨어졌다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하고는 죽어버렸어. 말라서. 근데 요놈은 뿌리를 땅 내렸어. 바위야. 잘못 떨어졌어. 받아들였어 그것을.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좋은 땅만 떨어지겠냐. 바위에도 떨어질 수도 있지. 다 떨어지니까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왜? 바위니까. 바위니까. 완전히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노숙자 인생이요. 네? 노숙자 인생. 이거는 아주 부잣집 아버지 만난 거고. 그러니까 이놈의 나무는 말이요. 쫙쫙 크는 거야 나무가. 근데 이것은 10년 지났더니 이것은 뭐 어휴 키가 엄청 커. 맨날 너 뭐냐 어이 친구 나이는 같은데 뭐 하는가. 클 수가 없어. 클 수가 뭐 영양이 있어야지 크지. 영양이 야 비비 꼬였네. 이상하게 꼬였네. 슈크류 봐. 그냥 끌 수가 없어요. 30년 지났고 50년 지났더니 세상에 이거는 그냥 거목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우렁찬지. 거목이 돼. 이거는 50년 됐는데 이 모양이요. 그냥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연명을 한 거야. 그냥. 그랬더니 이것이 엄청 크니까 사람이 와 딱 보더니 싹 자르다가 집져버렸대야. 그런데서 이걸 딱 보더니요, 이 바위를 깨가지고 이놈을 뿌려, 이놈을 뽑아다가 분재를 해가지고 돈이 안 나온다네. 얼마나 비싼지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네. 이걸 이름하여 분재 인생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마다 요셉이, 다니엘이, 사무엘이 다 그게 고난 속에서 핀 분재 인생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벌떡 일어서세요. 아멘. 사람들은 키 적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키 적은 거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는 모양이야. 우리는 잘 모르겠어. 그냥 원래 키가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 키 적어서 뭘 못했습니까? 애를 못 낳았어요. 공부를 못해서 대통령을 못했어요. 어? 장수하는 데는 키 적은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키 큰 장수촌이 없어요. 뚱뚱은 장수촌이 없고 전부 장수촌은요 조그마한 데다가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염려하지 말아요. 그 나름대로 분재 인생.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어? 저 나무 한 그루. 저런 나무가 무지하게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홍도입니다. 홍도. 홍도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이 참 많지만 나는 홍도에 가면 그 홍도 그 섬 자체가 바위섬이 많은데 세상에 그 바위에서 소나무가 저렇게 자라가지고요. 막 다 캐우고 싶어. 법에 걸려서 할 수가 없지만. 내가 그 소나무를 볼 때 참 기특할 수가 없고요. 겸허해지더라고. 저 바위 속에서 자라는 소나무 앞에
인간된 내가 감히 뭐라고 말하겠는가? 어? 바위 틈에서 자라는 저 소나무 앞에 감히 인간이 뭘 힘든다고 말하겠는가? 이 호강에 겨운 인생들. 목생한테 배워라. 인생아, 목생한테 배워라. 그 바위 속에 뿌리를 내려가면 자기 몸을 그냥 그 효소를 만들어가면서 바위를 부식시켜가면서 그 조금 부서진 그곳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이슬 먹고 자라가는 그 바위에 뭔 영향이 있겠습니까? 바위에 흙의 영향이 있지. 바위에 뭔 물이 있겠습니까? 그냥 습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우 양 혀만 적셔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진 인생 살아왔더니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는데 그 잘 나가는 놈 잘라서 나무 만들어가지고 집 짓고는 이 분재는 지금도 응급실에다 다 모셔놔가지고 물을 부품어가면서 주인이 확 품어가면서 손님만 오면 이게 얼마짜린지 아냐 이거. 야 이거 얼마짜린지 아냐 세상에 언제 오늘부터 인생이 어렵거든 난. 하나님이 나를 분재 인생 만들려고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보니 나를 그 어려운 고난 속에 내던져 놨던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 인생을 기구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쓴 사람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핀 인생을 분재 인생이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이 오거들 난 힘든다 하지 말고 분재 인생 되가네 나이가. 응접실의 분재 인생. 할렐루야. 네. 그래 고난 속에 핀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어. 오늘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으시고 마귀 생각은 물리치고 이걸 받아서 이 인도를 받으면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